알아, 세 개? 응. 예은이도 샀더라. 감사히 쓰겠습니다. 신난다. 뭐? 김신욱이 해설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발표 됐나 보지 뭐. 예고가 떴어? 본인 모르는 예고. 다음 6월 6일에 녹화를 녹음을 하는 이유가 그 싱가포르전 중계 때문입니다. SBS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배텐이랑 한 시간 겹치네요. 9시 시작이다. 후반전이 겹치네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는 거야, 건? 어? 어디 가서? 싱가폴. 아, 내가 가진 않고.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중국전은 쿠팡 방송국을 옮겨다니면서 중계하네. 아. 아. 그리고 유로와 코파를 보시면 됩니다. 오프닝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코파는 유로만큼 많이는 못할 것 같지만. 숙보. 헬스장에서 노래 틀어놓는 이유. 실제로 운동 효율 높인다. 운동하는 분들 중근.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헬스장에서 노래 틀어놓는 이유 실제로 운동 효율 높인다. 운동하시는 분들 쫑긋이었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긴지 코앞이기 때문에 급하게 몸 만들기 하시는 분들 많죠. 어차피 이번 여름은 늦었습니다. 예, 내년을 목표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벼락치기로 급하게 헬스장 끄는 분들 있으실 텐데 거기 가보면 음악이 항상 좀 신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음악이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예, 뭐 다 느끼고 계셨던 걸 수도 있지만 피곤할 때 운동하면 몸이 좀 무거운데 음악을 들으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요. 음악이 그 감정 처리하는 뇌에 반응을 하면서 피로도 잊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느린 발라드보다 신나고 빠른 음악이 효과적이라니까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서 운동해보시면 예, 신진대사율 높아지면서 운동할 맛이 나실 겁니다. 저는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좀 갈비뼈가 아픈 것 같았어. 나 갈비가 나갈 정도로 운동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갈비뼈에 무슨 담이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쉬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늙은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돼지갈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연에 끝도 없이 망상 토크를 하는 그런 날이니까 대화에 영향가는 없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주세요. 코너 전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돼지갈비 너무 했다. 폭립. 왜 아프지? 어이. 오른쪽? 응? 오른쪽? 실금 가는 거 아니야? 왜 실금이 가지? 실제로 그렇게 운동 빡세게 하면 실금 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결려.
힘줄 때 이제 복압이 있으니까 위가 늘어나서라고 하시는 참. 예. 실금은 어차피 병원 가서 찍기도 어려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피로골절. 갈비뼈 피로골절도 있나? 그 피로골절이 생길 정도로 많이 움직이나 갈비뼈가? 아 그냥 피곤해서. 아. 프리썸은 다르죠.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태환님. 저희 공장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요. 열 처리하는 공장이라서 목 수건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아직 제대로 된 여름도 아닌데 걱정입니다. 끔찍하네요. 와 진짜 고생하십니다. 극한 직업이죠. 아니 근데 여름엔 그럼 더 올라가나요 온도가? 당연한 건가? 아니면 뭐 이게 최대 온도인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자 5828님 출근 8일차인데 일하기가 싫어요. 나태한 저에게 베리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굳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죠? 결국은 예, 월급 따라갑니다. 예. 2812님 요즘 구름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자연이나 풍경 사진 찍는 순간 나이 든 거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근데 엄청 예쁘지 않나요? 전 옛날부터 비행기 타고 다니면은 꼭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구름 하염없이 막 보고 있고 그랬는데 늙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녁마당 잘 듣고 있다. 이준희님 베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12년 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우연히 읽다가 거기 쓰여있던 제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끊긴 인연인 줄 알았는데 참 신기했어요. 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셨나 보네요. 야, 12년 만에. 크, 낭만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고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저는 다른 거 먹고 살쪘겠죠? 만약에 제가 갑자기 머리를 탈색하고 온다면 어떨까요? 미국인 드립이 쏟아지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이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파워 N, N잡러, N사 웹툰 연재 프로듀싱도 하는 N과 관련 많은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자, 라디오 게스트 선생님, 웹툰 작가, 땡튜버, N잡러인데. 그죠. 취미도 엄청 많고요. 그죠. 취미 부자죠. 취미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노스 아메리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러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8493님, 작가님은 휘파람 불기, 드럼 게임, 음주 그리고 땡스타를 보니까 캠핑도 가던데 숨겨진 다른 취미가 있나요? 취미는 진짜 많은데요. 저. 탁구 일단 있고요. 탁구 있고 그리고 악기는 여기 있으니까 프라모델 뭐 이런 거. 진짜. 세상 인류가 하는 모든 취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열심히 했던 취미 중에 저거 있어요. 종이 가지고 건담 만드는 취미 아세요? 종이 건담이요?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그게 이거 그래. 따로 있어요? 종이 건담 이거 장르가 있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종이 건담인데 페이퍼 크래프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페이퍼 크래프트. 야 이거 이게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저 봅시다. 보십시오. 야 아니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거의 이거는 뭐 전문가 수준으로 했었죠. 와 아니 지금 이게 몸통 없고 수근만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 조금 몇 개 빼면 다 종이에요. 아 그래요? 전부 종이. 야 대단한데. 이런 거 약간 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공방 차려서 목공하고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어. 딱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에서 이렇게 장갑 끼고 네네. 나무 깎아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양영만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역시 덕 중에 덕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 비건 피규어. 그렇죠. 비건 피규어. 저 아내가 비건이니까. 아무튼 뭐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손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와, 저는 아마도 그 어떻게 배텐 빼고 다 잘하냐고 하신 분. 이것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취미 아, 그 약간 취미를 많이 하면 치매 예방이 된대요. 치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야 대단한데요. 제일 먼저 했던 취미가 뭐예요? 살아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거요. 네네. 그 아세요 혹시 프라모델 뭐. 중에서 옛날에 보물섬이라는 시리즈 아세요? 알죠. 그 보물섬 보시면은 최악의 세대 그 라면 꼰대 나갔어요. 그죠. 그때 제가 선물 받은 게 보물섬. 그 옛날 보물섬. 네네. 거기 이제 섬 있고 이렇게 해적선 있고 막 종류가 많잖아요. 야자수 넣고 막. 네. 그게 제 최초의 프라모델이었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상자보다 그걸 먼저 했어요. 아 과학 상자는 사실 그렇게 저는 재밌진 않았어요. 어, 왜 그 재밌잖아요. 약간 네. 학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아 너무 과하다. 근데 보물섬은 기가 막히죠. 그거는 뭐 진짜.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예. 보존해야 됩니다. 김풍 작가가 저한테 그걸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갖고 있대요, 아직도 그걸? 그러니까 보존하고 있다가 야. 제가 이제 출연하니까 그걸 그 뭐 상품으로 걸고 네네네네. 게임 같은 거 했었는데 제가 탔습니다. 막 대단하다. 그건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취미, 프라모델 취미 되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아무래도 만화책이 제일 최초였죠. 만화책. 만화 보면서 따라 그리고. 그것도 보물섬인가요? 보물섬 아, 그건 제 세대인가요? 보물섬 세대긴 하죠 저도. 그 당시 저거요 뭐 쿤타맨이라고 있는데. 아 쿤타맨. 쿤타맨 따라 그리고. 아빠가 쿤타킨테 쿤테맨. 쿤타킨테맨. 쿤타킨테맨. 아 쿤타킨테맨이 할아버지인가 그럼? 아, 그럴 쿤타킨테 거예요. 쿤테맨. 할아버지 거예요. 메뚜기 가면맨이랑 그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저씨. 예. 지금 들으시면서 예. 너네만 아는 얘기 그만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는 만화 출판사가 있었고요. 예. 그거 보면서 따라 그렸던 게 제 최초의 취미였습니다. 아, 쿤타맨 자체가 진짜 그죠. 뭐랄까 개그 만화의 어떤 신화. 예. 그리고 약간 그 검은 날개 용호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는 그 감성들이 있죠,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랄까 그 뭐. 이나중 탁구부라든가 괴짜 가족 이쪽이랑 좀 연결되는 약간 B급의 그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정신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이걸 그릴 때 대체 뭔 생각이었을까. 그렇죠. 정신 나간 예. 개그들. 예. 이런 거 따라 그리면서 놀았던 게 제 최초의 취미네요. 와 쿤타맨 하니까 갑자기 제 그 뭔가 저장돼 있던 뇌의 어떤 용적 떠오르나요? 부분이 네. 막 자극받고 있어요. 지금. 권법소년. 예? 권법소년 한 주먹. 한 주먹. 아~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한주먹. 추억 여행 한주먹은 메이저죠. 메이저죠. 예, 메이저죠. 한주먹 어머니가 굉장히 예쁜 캐릭터죠. 그렇죠, 그렇죠. 머리 똑같고. 일격전. 예. 이 그만할까요? 쿤타맨은 그 변기 모양의 그릇에다가 샐러드 먹더기. 어, 그래요.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야, 이분 대단하시네. 그렇죠. 예. 황현이 싸그리 용접 예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금 뭐 이거 보시는 분들만 즐기세요. 나중에 다 편집 되겠지 뭐. 2848님 캐릭터 이름 정할 때 지인들의 실명을 사용한 적 없나요? 성재란 이름 어때요? 캐릭터 이름 정할 때요. 친구 이름들을 쓴 적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친구들 이름 많이 써요. 최근에 한 게임이 스타듀 밸리라는 농장 경영 게임이 있어요. 예예. 예.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입양한 돼지가 성재예요. 아 이름을 지어놨어요 벌써? 누르면 이름이 나와요. 아, 이거는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스토리가 되는 거지. 나도 뭐 지금까지 혼자 숨기고 돼지를 성재라고 하고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캡처를 이거는 복수잖아 복수. 아니죠 캡처를 해놓고 왜 이렇게 나중에 침해 인간이? 형한테 보내줘야지 그걸 까먹었는데. 어 지금까지 몇 달 키운 거예요? 한 석 달 됐는 거. 석 달 됐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음침하게 혼자 성재야 하면서 부르진 않아요. 꿀꿀거려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게임하면서 부르진 않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그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송로버섯 같은 거를 파헤쳐줘요 걔가. 아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성재는 먹으면 안 돼요. 성재는 귀한 애기 때문에 먹는 예. 용도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송로버섯이면은 생산성이 높네. 굉장히 귀한 효자죠. 효자. 단가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네요. 효자입니다. 송로버섯이 원래 그 응가 향이 나지 않나요?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트러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지들을 쓴다고 하던데. 성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뒷다리에서 버섯이 탁 튀어나와요. 야 이거 나한테 복수하고 있었네 석 달 동안. 아니 아니. 나를 송로버섯
아니, 아니. 찾는 용도로 쓰고 있었네. 이름을 적자마자, 딱 떠오른 거야. 이름 적자마자, 바로 캡처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야, 아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조롱을 한다. 이러면 이게 인정인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혼자 집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야, 트러플 사냥을 시켰다. 친근감 느껴지기 좋더라고요. 트러플 성재. 이건 진심 조롱이다. 돼지 한 마리에요, 두 마리에요? 몇 마리에요? 네 마리. 네 마리요? 네. 나머지 이름 있어요? 친구들 다 있죠. 친구들. 나머지 이름 뭐예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있고. 아,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약간 뚱뚱했던 친구들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뚱뚱하다고 놀렸던 애가 있어가지고 복수심으로 이렇게 이름 넣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복수의 일환이네. 뒤끝 왕입니다. 야. 오히려 제 만화 캐릭터는 그냥 이렇게 직과가. 자, 그분 잘 모르지만, 네, 한 달에 건너 알지만. 네. 맛있는 형제들. 아, 참. 야, 오늘 가서 저 캡처한 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 중에 왕입니까? 돼지 왕이에요, 제가? 마티형이죠, 마티형. 마티형이에요? 마티형이죠. 이런 거 좋아해야 되나? 그 왜 좋아하세요, 그걸? 아, 기왕 될 거면. 아, 그렇죠. 거기서 또 1위가 돼야죠. 그럼요, 그럼요. 예. 용의 꼬리보다는 돼지의 머리가. 그렇죠. 부럽다라고 하시고. 돼지의 왕도 웹툰 아니에요? 맞죠. 연상화 감독님 거죠. 그렇죠. 아.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소개해 주시죠.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하겠다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네.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미국인들의 소울푸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8186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곧 결혼기념일인데요. 남편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못 가봤어요. 만약에 제가 남편과 비행기를 타고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두 분의 첫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여행했던 나라 중 가장 최고였던 곳은 어딘지 추천해주세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신다. 이 비행 공포증이 또 있으신 거죠. 그쵸. 이런 거 있는 분들 있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만화를 봐도 주인공 치아키라는 남자 주인공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해외 콩쿠르 못 나가는 그런 얘기 나오죠. 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게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요? 예, 노래 제목이기도 할 거고. 예, 플라잉 더치맨.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엄청 잘하고 이제 그라운드에서 날아다니는 선수들을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오. 근데 이제 베르캄프라고 네네네. 비행기를 못하는 네덜란드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 본인은 논 플라잉 한다. 예. 재밌네요. 논 플라잉 더치맨.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비행기 타는 거 못 타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배로 가야 되나, 배로? 배로 가죠. 배로 가거나, 기차 타거나. 야. 영화 레인맨 봐도 그 더스틴 호프만이. 맞아요, 맞아요. 비행기 공포증 있잖아요. 일단, 첫 해외여행. 저희들의 첫 여행지를 물어보신 거는 첫 해외여행을 얘기하신 거겠죠? 처음으로 해외 나가신 게 어디세요? 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느 도시? 일본 거의 일주를 했어요. 아, 전체를 한 번 더 갔어요? 예, 도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배부까지. 그럼 아마도 네. 뭐 20대 때였겠네요. 그렇죠. 대학생 때. 네. 저는 20대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전국 일주 그냥 국내를 하고 데뷔작으로 번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나갔던 게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돌았죠. 유럽을. 예. 나 제일 좋았던 해외 여행지는 아내랑 갔던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제가 장모국을 아내와 갔다. 아, 왜? 왜? 예, 아, 이렇게 장모국이라고 불리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네네. 우즈베키스탄은 남자들이 잘생겼어요. 네?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실크로드 사막 한 가운데 오아시스 있고 진짜로 사마르칸트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갔던 게 제일 좋았어요. 대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로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땐 그냥 아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큰 바자르라 그러죠. 그 지역 그 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 아내가 한복을 입고 간 거예요. 아내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예.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외국에 나가면 또 그렇게 관심 받는 거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예쁜 한복을 입고 우즈베키스탄을 걸어가잖아요. 관광지에서 우리가 관광 상품이 됐어요, 거의.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차림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슨 아가씨와
돌쇠 같은 구도로 뒤에서 내가 짐들고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됐어요. 매니저 됐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중앙아시아는 권합니다. 아, 저 중앙아시아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최종 예선 같은 거 중계할 때 항상 네.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가 좀 걸려라. 아, 그럼 이제 중계하러 가니까. 네네네네네. 한 번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가보면 예. 마음이 웅장해지는 게 있습니다. 넓은 그 예. 사막 한가운데. 전 뭐 장모국이라는 뭐 그런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 이유잖아요. 예. 신부 이야기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그 만화 때문에. 크, 거기 그 작화가 미쳤잖아요. 그거. 아, 끝내주죠. 끝내주죠. 그걸 보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약간의 판타지가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예. 간 거거든요. 장모국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부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접근한 것 같네요. 신부 찾으러 가시나요? 뭐 남편분께서 어떻게 잘 또 괜찮아지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해외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까운 데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저도 비행기라는 걸 타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탈 때가 제주도도 아니고 일본 가는 거였는데 2시간이잖아요. 2시간이죠. 근데 타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처음 탈 때 그렇죠. 처음 탈 때. 그리고 약간 뜰 때 네, 좀 무섭잖아요. 이 철덩어리인데. 그렇죠. 이 철덩어리가 뜬다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살짝 무서울 때 있어요. 터블러스 뭐 난기류 만나고 이러면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예. 뭐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휴양지 같은 경우는 길어봤자 4, 5시간인 경우가 많죠. 제주도 정도로 여행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40분. 아니면 40분.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가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가까운 데로. 아, 가까운 데 좀 싸니까. 그 금융치료. 아, 금융치료. 일본 그, 같은 데 가. 이거야말로 금융치료 아닙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네. 내가 여기서도 공포가 있나 보자. 어. 왜냐면 몸을 좀 이코노미로 구겨서 이렇게 네. 앉아서 있을 때 그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주 분위기 사이에 내가 낄 때 그 폐소, 폐소감. 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가가지고 아. 딱 가가지고 왕대접 받으면서 네네. 예. 라면. 와, 그 그런 식으로 주문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주문하세요? 아, 저는 비행기에서 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손으로 이렇게 라면 이러고 주문하세요? 예.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아, 이거 참 고소공포증 참... 해결 위해서. 이분 돈 많으면 큰일 날 뿐이네. 제 반말 하나 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논란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영님 또 김지영 극대노라고 하신 분. 전직 그거셨는데.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바르시니까. 아, 근데 아니 버스를 탔는데 만약에 무서워요. 그러면 돈은 거의 10배를 쓰고. 그러네. 버스는 아까워서 못 내리죠. 못 내리죠. 예. 거기서 나 약간 종범이는 갈 거야. 성전 여기서 살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누워 있고 싶죠. 계속. 갑니다, 갑니다. 예. 자, 쿨의 아로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맛있나? 맛있어. 또 시켜 먹었구만 또. 비즈니스에서. 승무원들 힘들게. 비즈니스에서 딱 한 번 남의 돈으로 비즈니스를 타봤는데 물어봐 주더라고. 라면 드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지?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어, 그것도 그거. 아, 이게 냄새가 싫다는 게 아니라 배고프죠. 그래서 이 이코노미에서는 라면을 선빵이 중요하다며. 제일 먼저 이코노미는 요즘 안 줄 걸? 왜냐면 한 명이 먹으면 다 달라 그러거든. 그건 전염성이 너무 커서. 내가 그거 보고 약간 어 저거는 진짜 팬이고 겠는데 승무원들. 왜냐면 진짜 이거를 이렇게 나르더라고. 근데 이코노미 그래서 사실 저거잖아. 그 컵라면. 그러니까 컵라면인데도 그거를 막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달라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들었던 거는 실제로 그 기압차 때문에 약간 면이 더 꼬들꼬들해진다는 뭐 유사과학이 있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메뉴 중에 라면을 고르는 게 있으면 한번 먹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면을 보통 간식으로 먹으니까. 맞죠, 맞죠. 이미 기내식 자체가 배부른데. 승무원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피자 주는 시간. 피자를 줘요? 몰통 피자를 줘요? 응? 피자를 몰통 피자를 줘? 피자 줘. 이 약간 네모난 꽈가내든 피자 줘. 아 뭔지 알겠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스틱형으로 먹는 거. 근데 그거 다 주는 건 아니잖아. 더이사냥처럼 먹고. 국적기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그래 더이사냥 같이 뜯는 거. 어, 그 아로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약쪽으로. 냉동 다 주나? 어? 다 주나? 그거 거의 다 주던데. 난 못 먹어본 적 오래됐냐 그거. 아니야 그거 이코노미에서 줘요. 맞아요. 뭐 네.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라면보다 라면이랑 그걸 고르라고 처음에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라면 안 주더라고. 라면 없앤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빡세니까. 근데 그건 솔직히 승무원들 너무 경무긴 하지. 근데 퍼스트 클래스 정도 되면 라면 주겠지. 식사 그 제공하는 시간보다 더 빡세거든. 식사는 그럼. 이거 끌고 가면서 하잖아. 그치. 그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아, 실제로 라면은 선빵이 아니,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시키는 사람만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되게 힘들게 합니다. 안 먹어봤어? 그렇죠, 안 먹어봤어. 근데 그런 스틱형 피자, 스틱형 피자. 그런 맛있어요. 느낌이긴 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저건 사실 근데 양이 적. 피자 한 조각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체감이야. 뭐 그치, 사실 저기 뭐 3개씩 나눠줘야 돼. 한 먹은 뭐 팥 뭐 3개씩 더 달라고 하기 한 판 먹으려고 뭐 얼마나 먹으려고 딱 보급으로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마스터 두 개 먹을 수 없듯이 저것도 하나로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 한 판 줘도 적다고 할 거면서 뭐 얼마나 한껏 먹으려고.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사연을 볼까요? 네, 50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 손톱 먹는 쥐 동화를 읽고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 손톱 발톱을 먹은 쥐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내가 된다면 두 분은 진짜 나를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전 혹시나 해서 꼭 손톱 발톱 깎고 변기에 버립니다. 요게 저희 세대에게 거의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방송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알죠. 이거는 이제 나이 따위에 따라 모를 수도 있는데 은비까비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어떤 그 부잣집 양반집 아이가 아들이 자기 손톱 잘못 버렸는데 그 집 쥐가 그걸 먹고 본인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세대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줬던 에피소드거든요. 이렇게 핏대를 세워요. 알겠다고. 아니 트라우마가 심했나 보네. 네? 나 그 뒤로 손 발톱을 손톱 삼켰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손 발톱을 깎고 나서 한동안 정말 저 형 쥐 아니냐고. 아, 사실 그 먹은 쥐가 쥐종범이네. 쥐종범. 그 먹은 쥐가 나야. 어 털도 그러면 잘 처리하나요? 태워버리나요? 털에, 면도하고 털에 쥐가 대한, 먹을까봐. 털에 대한 동화는 없었어요. 어 그래서 랜맨이었네. 랜맨 미국쥐 시골쥐 그죠? 미국쥐 시골쥐죠? 미국쥐 시골쥐는 그거 우리나라 동화 아니에요? 시골쥐 미국쥐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디 미국 동화인가? 시골쥐 서울쥐죠. 시골쥐 뉴욕쥐. 아 죽겠다. 예. 그래서 만약에 성재가 하나 나왔어요 새로. 또 하나의 성재가 나왔어. 네네. 어떻게 자신을 증명할 겁니까? 크, 이거 쉽지 않죠. 어떻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원작에서는 고양이대로고. 그렇죠. 너무나 쉽게 해결했었어요. 사실 전 그 스토리가 약간 고구마 스토리잖아, 전형적인. 그렇죠, 그렇죠. 왕자 어거지도 약간 그런 쪽이고, 내 정체가 뭔가 나랑 동일한 도플갱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몽고 반점까지 복사되나요? 몽고 반점이 이제 저의 히든 카드죠. 약간 바코드처럼. 바코드 같이 보면 이제. 엉덩이 까막! 그걸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에테너들이 이제 식별해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진짜 배성재는 몽고 반점이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복사가 되면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나라면 근데. 몽고 바코드라고 하죠. 그걸 바코드죠. 식별기, 예. 식별기. 네네. 아, 나면 근데 약간 그 지능이 필요한 플레이 말고 NPC처럼 박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활용할 것 같아. 이렇게 뭐 비대면 강의실에 이렇게 박아놓는 학생이라든가 수업 때 비대면 회의 이런 데 앉혀놓고. 강의실에서 대신 강연 시키려다가 지금 꺾은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교수니까. 내 대신 교수 시키려다가. 내가 학생이라면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약간 NPC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더 별로면 배성재라고. 인성 대결. 아, 인성 대결로. 인성 대결하다가. 어. 어. 그래요. 자, 아무튼 뭔가 분신과 도플갱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작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답답함. 페이스오프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 답답함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주변의 지인들은 다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오히려 되게. 오늘따라 왜 다정하지? 그러면 그 사람 그 배선제가 주인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 그 배선제가 주인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합의를 해가지고 네. 둘이서 세상을 반띵하는 거죠. 아, 알아서 예. 하기 싫은 거 밀어주고.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면 진짜 세상 쉽게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쩌다가 먹은 게 손톱이야. 근데 그게 뭐 배성재나 이종범 손톱이에요. 그래서 배성재나 이종범 됐어요. 그럼 더 좋을까요? 과연? 쥐로 있었을 때나 비교해서. 더 좋을까요, 더? 훨씬 좋죠. 어떤 면이? 예? 어떤 면이요? 아이, 좋죠. 밥도 쥐는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 음침한 데 다녀야 되고. 어. 네.
주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죠. 뭐 일단 중요한 게 그 능지 이슈가 있어요. 지능도 똑같아지는 건가? 뭐 제 지능을? 그러니까요. 그 G 상태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배송제가 됐어요. 근데 안에 운영체제가 여전히 G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분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니 몰아주기. 이것이 바로 GPT인가요? 라고 하시면. GPT 괜찮네요. 원작에서는 약간 그 지능이 G 성향이 좀 있었죠. 먹기만 엄청 먹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좀. 그냥 껍데기만 그 도련님이고 완전 쥐였죠. 네네. 습성도 쥐였고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관심사병이 되죠. 거기서는. 아무튼 나의 복제품과 잘 지내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합의를 잘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둘이 대립하는 거고 둘이 뭐 둘 중에 사는 사람 게 뭐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라. 인정해줄게 이거지만 오히려 둘이서 세상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오직 엘프만 가능한 건데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정님께서 배텐의 남편 비상금 발견했다는 사연들이 종종 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만약에 두 분은 아내의 비상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른 척 가져가시나요? 못 본 척 그 자리에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 이 돈 뭐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나요? 아, 비상금. 비상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N답게 그렇죠. 한번 최선을 다해 상상해 주세요. 비상금 발견했어요. 책을 열었는데 책에 딱 열었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뭐 몇 장 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껴놓은 건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껴놓고 까먹었는데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나 아닌데? 그때부터는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 내가 자백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죠. 내 죄를 내가 자백한 거네요. 그 약간 그 겨울철 코트. 우리 집은 이제 한번 겨울철마다 옷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작년 겨울에 넣어놨던 만 원짜리 몇 장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패딩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주머니가 많기 때문에 내 옷이니까 괜찮은데 가끔 어디 책 이런 데 있으면 출처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비상은 금액을 정할까요, 일단?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발견했어요. 네. 고민이 필요합니까, 이게? 네? 고민이 필요한가요? 이게 아내의 비상금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애니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사실 이게 이입이 잘 안 되는 게 제 아내가 이런 것도 괜찮을까 싶은 수준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의 비자금이나 비상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 100%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뭐 플스5 이런 것도 막 그냥 사다 줘요. 그래요? 본인이 웃돈 주고 사다 줬어. 예. 그리고 내가 뭐 살라고 그러는데 뭐 막은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비자금을 좀 꿍쳐놔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 본 거예요. 빅피처를 본 거죠. 듣고 계신가요 지금?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찬양을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 제 아내는 배턴 안 됐습니다. 네. 배트는 안 들어요? 그것도 좀 섭섭한데요. 목요일은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이종범이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스케줄인 것 같은데 목요일은 안 듣는 것 같아요. 목요일을 안 듣는 다른 일 듣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애매한데 아내 비상금이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근데 100만 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야 이거를 매길 수도 없고 안 매길 수도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막 본인에게 굉장히 짠돌이야. 용돈 아주 적고요. 뭐 살라 그러면 눈치를 줘요 막. 근데 이 비상금이 뭘 목적으로 모았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모아다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럴 있으니까. 수는 없나? 그럴 수도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쓱 모른 척해요? 아니면 거기서 지폐 그렇죠. 한 장만 뺀다? 날 위해서 선물을 살려고 돈을 모아놨던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조용히 네. 아, 또 뭘 살려고 뭘 사주려고 라는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덮는다 다시?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한 장 빼고 이런 거 없이? 한 장 정도는 맞봐도 되겠죠? 핑거푸드. 너의 비상금이니까 나도 찍먹이나 하자. 그렇죠. 그리고 10% 뭐 수수료. 네. 수수료.
세금 같은 거죠, 세금. 그렇죠. 그리고 비상금 분명히 100만 원 발견했는데 네네. 내 생일에 받은 게 10만 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90만 원 대체 뭘까? 뭐 10년치 생일 생일인가? 10년 동안 이걸로 해 줘야지. 뭐 이 정도. 그래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비상금 적발 수수료라고 생각해 가지고 10% 정도만 탁 빼 가지고 나도 먹고 윈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자, 다음 걸로 갑시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요. 예. 박혜은 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방구 소리가 똑같다는 게 재미없는 것 같아서요. 두 분은 나만의 방구 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소리가 좋을 것 같으세요? 사이렌 소리, 휘파람 소리, 동물 소리? 저는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할게요. 바코드처럼 QR 코드 느낌으로 삐 뿡알 코드. 뿡알 코드 좋네. 뿡알 코드. 그거 이렇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바코드로 하죠. 뿡 코드. 뿡 코드. 친구한테 뿡 코드. 야 눌러봐. 누르면 삑 하는 거야. 뿡 코드. 예. 가스 코드. 속이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대형마트 바코드 계속 삑 삑 삑 하는 거죠. 좀 불편하네요. 네네. 형 졸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래. 긴 하루긴 했어요. 네. 아무튼 시그니처 방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끌리긴 하네요. 나만의 소리. 저는 뭐 비발디의 사계 이런 거. 비발디의 사계요? 그게 이제 화장실에서 보통 예. 어디 호텔 화장실에서 많이 틀어놓는 음악이거든요. 예, 예. 정확히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어떨까요? 네. 이 사람인 걸 식별할 수 있는 네. 멜로디를 강제로 삽입해야 돼요. 테마송 같이 테마곡. 예, 테마곡이 테마소리. 대신에 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 그건 나쁜 거 없잖아요. 그거 어때요? 그게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삐빠빠룰라 하면서 나왔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막 쿵따리 사바라고 나왔는데 반경 2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출했다 나왔는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면 그 조건이면 받을 거예요? 아니면 냄새가 안 나면 냄새는 엄청 지독한데 조용하게 스텔스 조용히 스텔스로 절대 나인지 모르게 스며들게 아 네, 음습하게 그 닌자 방구 축축하게 닌자 방구 예, 그걸로 갈 거예요. 둘 중에 뭐 고를 겁니까? 삐빠빠룰라 빠빠빠 하면서 그걸로 갈 거예요. 무향 대신 무향 본인은 뭐 전철칼에서 어렸죠. 전철칼에서 빡빡빡빡빡 이랬는데 무향이에요. 야 그럼 근데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소리 인증으로 해가지고 알겠다. 아 저거는 가스 무향이다. 야 그럼 거의 뭐 그런데 가서 기차 화장실 가는 가면 거의 클럽이겠네. 클럽 그렇죠. 난리 나겠네. 네네. 모든 사람이 각기가 막 둥지둥지하고 영화관 안 돼. 영화관 안 돼. 예. 영화관 다물간 안 돼.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시그니처 사운드 꽂은 사람 여기 딱 이제 표시해 놔가지고. 그죠. 저 사람은 이제 저 입장이 안 되시고 입장하려면 하이브리드 변경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약간 그 스텔스로 스텔스 유향으로 변경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중 화장실 이런 데는 거의 사이키 조문 달아야 돼요. 그럼. 그렇죠. 거의 클럽이에요. 바를 거예요? 냄새가 없고. 근데 음악이 큰 게 민폐는 덜하잖아요. 뭐요? 볼륨 조절은 안 돼요. 아, 왜냐면 내가 참으면 되는 거지. 볼륨 조절 안 돼요. 예. 참을 수 있잖아요. 예? 참을 수 있잖아요. 참으면 볼륨이 10분 뒤에 더 커집니다. 아, 밖에 더 커져? 그렇죠. 점점 볼륨이 올라가요. 빡빡빡 하면서 EDM. 안 참는 게 그나마 반경 10m까지 안 참으면. 거의 EDM이네. 근데 참으면 이제 30분마다 20m, 30m, 100m까지 갈 수 있어요. 자동차 대신 무향.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받을 거예요? 저게 40대래봐. 아니 뭐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전 안 받아요. 전 안 받아. 저는 닌자 방구 태어난 그대로. 예? 닌자 방구로 소리가 없는 대신에 지독하게. 전 태어난 그대로 가. 아니 저 두 가지 중에 골라야 하잖아. 혼자 안 빠져요. 빨리. 두 중에 한 뿡터밤. 뿡터밤. 그거 시그니처 이식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축제. 뿡터밤. 아 그죠. 뿡터밤. 빠바바바바바. 뭐. 거의 이제 그 불꽃놀이 되는 거죠. 아, 그죠. 거의 뭐 예, 10월에 하는 여의도 불꽃놀이보다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서울 뿡꽃 축제 한 거죠. 예, 뿡카펠라. 뿡카펠라. 뿡토밤. 예. 아, 죽겠다. 차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소리 차 안에서. 어, 이거 나 신호가 왔다. 네네. 차 운전석 가가지고. 아, 그럴 거면은 차라리 유향이 낫지 않아요?
주변에 민폐를 끼치니까. 차 안인데? 아, 그러네.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럼 닌, 스탯으로 가겠습니다. 스탯으로. 아, 그래? 나 혼자 스탯으로? 괴로우면 되지 뭐. 어, 축축하게 하겠다. 나 혼자 괴로운 게 낫죠. 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 저 마흔, 올해 마흔 둘입니다, 저. 뽕심이나 가라고 하시면 있고. 아. 자, 다음은요. 다음은. 음악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네? 계속해요. 뭐 음악을 들어요. 피디님 지금 약간 우리 얘기 듣느라 일을 야, 지금 약간 직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 좀 드러낼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김상아님께서 보내줬습니다. 둘 다 쥐가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더럽고 축축하다. 둘 다 지금 본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자, 김상아님의 사연입니다. 프로 다이어터입니다. 만약에 제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면요. 그래서 모든 옷 허리가 다 크고 살 찌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할 정도라면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망상을 하시나요? 아... 식단 할 때 먹어도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다. 화가 좀 나네요. 야, 진짜 꿈꾸는 체질이죠. 과연 그럴까? 하고 매겨주고 싶다. 네. 아, 근데 제 옛날 친구 중에 실제로 본인이 그런 체질이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가. 실제로도 약간 마른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가 정말 과연 정말 그런가 볼까? 하고 제가 한 달 정도로 같이 놀러 다녔거든요. 먹이면서 술 먹고 술 앞에 장사 없어요. 한 달 같이 술 먹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벌컥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유전자 못 이긴다는 어떤 다큐 같은 거 본 적 있는데. 네네네. 예. 아, 근데 실제로 약간... 다큐가 모든 의학을 대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네네. 거기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살 안 찌는 체질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먹여서 조금 쪘는데 다시 후루룩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예. 있겠다. 제 친구가 예외였던 걸로. 근데 실제로 약간 몸이 안 커져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많긴 많고 그런 상상을 하는 분이래요, 이분은. 어떻게 본인 식단할 때 힘들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겨냅니까? 아니면 그냥 집니까? 그냥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빙하기 시절엔 내가 우성인자다. 아, 네. 네, 내가 우성인자인데 피하지방?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시시대 엘리트. 그렇죠. 생존력은 짱이다 내가. 예, 석기시대 엘리트.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냐 하면 나는 거의 1년 한다 1년. 그렇죠. 가성비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요즘은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먹는 땡튜버들도 사실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건데 에너지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연비가 안 좋은 거죠. 예. 반면에 배성재의 피하지방은 쌍봉낙타의 혹 같은 거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신생대 엘리트. 예. 매머드. 자, 아무튼 다이어트라는 거는 저는 제일 자극받을 때는 네네. 정장 입을 때. 아, 옷에. 다른 옷들은, 뭐, 티셔츠 같은 것들만 해도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돼요. 네, 조금 큰 거 입어도 되고. 빡세게 입으면 되죠, 그냥. 근데 정장 같은 경우는 인정사정 없이 단추를 잠궈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좋은 정장일수록 예. 약간 내 몸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죠. 예. 더군다나 내 몸에 맞춤 정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신감이 더 크거든요.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야속하고. 네. 지금 제가 그, 파리 올림픽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아, 네.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맞아요. 새로 맞췄습니다. 아, 예. 아까 한조 아시안 게임 중계했던 사람 중에 모든 네. 그 멤버들한테 네네. 그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약간 그 베디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수트처럼 정말 여러 버전의 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양한 스타일의 몸체가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쥐를 보내자라고 하죠. 지금 살짝 헐크버스터 상태인가요? 네.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도달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근데 진짜 제가 아는 주변인 중에 네네. 가장 멋지게 성공한 케이스가 이종범이다. 드라마틱하게 했죠. 분명히 문철마삼하고 처음에 그 마피아 게임 원조 그 테스트 차원. 아, 내다버린 4년 네. 시절. 테스트로 왔을 때 그 이종범은 다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쥐가 왔나? 쥐종범인가? 그 다음부터? 그대로 사실 쭉 쥐였습니다. 지금 거의 5년 동안 쥐가 온 거 아니야? 그죠. 사실 그거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왜냐면 요요가 와서 분명히 그때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체질을 바꾼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왔어요, 요요. 아니 근데 요요가 와도 그때 이종범과는 달라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 이종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때 3인 마피아 당하고 그죠. 그 의자를 끌고 뒤로 갔어요. 예. 그 뒤로 가던 이종범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 네, 그랬지, 맞아. 그때 참, 예. 기쁜. 미국지 대신 시골지가 온 거다. 어렸을 때 헤어진 예. 동생입니다.
자, 자극받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알려주세요. 실제로 저는 그 아까 PD님도 저기 쓰셨는데 직업적인 이유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 중에. 제가 총 2년 반 동안 뺐는데 계속 만화 그리려면 빼야 된다. 살이 찌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인 이유? 막 나 프로페셔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뺐던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아마추어인가요?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시는데요? 저는 뭐, 이거는 다이어트는 평생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네네. 어느 순간 에너지가 쌓이면 이젠 해야겠다. 이제는 선을 넘었다. 정립식으로. 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놓치면 쓱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약간 중국집 쿠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쿠폰 다 찼다. 아, 한번 털자. 이제는 모든 에너지가 너무 쌓였다. 네. 내려가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하시는 일이 약간 풍차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또 핑계 같긴 하지만 핑계죠. 예, 베테러들 때문이긴 해요. 아 진짜 예, 핑계네요. 제가 이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넘을 것 같으면 싹 내려가고 뭐 이게 폭이 좁았는데 네. 베텐 하면서부터 이게 우상향이 끝없이 올라갔다. 아 진짜 괜찮은 핑계네요. 네네. 자, 청취자 하나, 탓이다. 네. 자 다음. 이경수님께서 만약 두 분이 만화 드래곤볼 속으로 들어가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요. 만년 2인자 콩라인이지만 장수하는 베지터로 사실 건가요? 한때 우주 최강 자리를 오래 지켰지만 순호공에게 죽는 후리자로 할 건가요? 아... 아니 베지터와 후리자 이지선다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네네. 전생했더니 야무치가 된 건에 대하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본에서 나온 드래곤볼의 굉장히 팬이었던 어떤 작가가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 내용이 이거예요. 만화 내용이 드래곤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계로 빠졌는데 야무치야. 그 뒤부터는 드래곤볼 오리지널 그림체랑 똑같아요. 그 원작자도 우리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도 인정을 한 만화인데 야무치니까 알잖아요. 나 조만간 부르마를 만날 거야. 그리고 좀 있다가 제베맨에게 죽어. 그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푸성기에게 죽죠. 그쵸. 야무치 죽었어. 계속 나오죠. 반복되죠. 야무치 죽었어. 그 야무치는 죽는 역할이잖아요. 예예. 근데 베지터와 후리자로 이지선다를 주신다고요? 무조건 이거는 베지터 아니에요? 왜요? 후리자는 좋은 점이 없잖아요. 뭐 왜 없습니까? 후리자는 53만인데 전투력이 그래봤자 개왕권 10배 하면 죽잖아요. 후리자 근데 저 궁금한 게 베지터는 네. 어쨌든 부르마랑 살지 않습니까? 결국 아이도 낳고 예 후리자는 후리자는 뭐? 그냥 그 마지막에 결국 그 트랭크스한테 성별 구별이 되나요? 후리자가요. 성별 설정은 모르겠네요. 거긴 약간 자웅동체인가? 뭐지? 아 물론 후리자가 도도리아랑 사귀냐고 도도리아는 뭔데? 왜 그중에서 도도리아는 여자야 남자야? 왜 하필 도도리아야? 자봉도 아니고 그 후리자는 아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엄마, 엄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후손을 낳는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약간 무성생식인가? 후리자는? 후리자가 저거, 그거 하시는 건 아시죠? 그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인 건 아시죠? 아. 후리자는 우주적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많을 텐데, 너무 말년이 안 좋아요. 초사 여인에게 죽고, 트랭크스한테 죽고, 칼로 다 다져지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베지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베지터가 살아봤자 한 100년 살았고 네네. 후리자는 만년 정도 살아온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전투력 53만으로 아예 시작부터 다른 거 보고 예. 만년을 살아도 말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아닌가, 아닙니까? 만년인데. 아 그러면 뭐 9900년은 행복하게 살고 만년 못 솔. 네. 후리자? 네, 베지는 후리자인 걸로. 베지터는 너무 이게 아 근데 체형 변화를 보면 후리자 같기도 해요. 항상 고통스러워요. 1단, 2단, 3단 변신 있잖아요. 예.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뭔가 만족감을 모르는 후리자. 행복이 없는 표정 아닙니까? 베지터는 항상. 베지터요? 예. 아 말년 좋았어요. 왜? 아니 근데 베지터는 뭔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아니요. 타고난 그게 있어요. 평안함에 이르렀죠. 나중에 카카로트 네가 최고다 딱 하면서 막 내려놓고 아닙니까? 내면의 내면의 번뇌를 결국 벗습니다. 되게 강제로 벗었잖아요. 베지터 살리에리 그죠? 완전 살리에리죠. 예.
아 그럼 베지터 카카로트가 모차르트라면 그럼 베지터와 프리죠 이지선다를 주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크리링 아닙니까? 탈모지만 예? 아 탈모 아니지 18호가 있잖아요 공감 공감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사실 모두가 계산 아니 부르마도 있고 18호도 있고 또 그 무천도사 옆에 계신 아 그분은 결혼 안 했나? 무천도사랑 무천도사요? 그 빤찌인가? 무천도사님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아니 그 나이에 빤찌가 아니라 뭐죠? 런치 런치 아니, 너, 런치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아요 빤찌는 이거죠? 예 안 본 지 좀 오래됐더니 그러니까 아 런치 도망갔대요 도망갔대요? 무천도사 못 견뎠네 아.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런치는 천진반을 좋아했대요 어 그렇구나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근데 이제 크리링과 18호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딱 그 뭔가 편안함에 이르는 느낌이 있는데 빌스턴 끝까지 이 악물고 힘들어했어요. 지금 현재 배송제 DJ의 마음 상태를 보실 수 있겠죠. 그 외로움이랄까 이런 것들. 아 그건 아니고. 선정 기준은 아내의 외모다. 아니 왜냐면 크리링이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드래곤볼 내에서 행복함을 그나마 가졌던 캐릭터가 누구냐 보면 손오공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치치랑 사는데도 네. 그다지 약간 네. 좀 긁히죠. 집에서 맨날 긁히죠. 약간 그렇죠. 아들 교육 때문에 긁히고. 네네. 그렇습니다. 크리링으로 가시죠. 예. 네. 뭐 할 거예요? 저도 크리링인데요. 크리링이요? 네. 나도 크리링 얘기하려고 했다고. 아 현재 아내보다 18호가 좋다. 아, 그렇지 않고요. 뭐요, 그럼? 만약에니까 엔사세 아닙니까 엔사세.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제 행복 지수는 미스터 사탄이 제일 높나? 맞네. 말년에 손녀도 있고. 털려고 보자마자 미스터 사탄이래. 그러네. 생긴 게 미스터 사탄이네. 내 머리만 가발 한번 쓰고 오자. 그러게. 아 그러게. 약간 미스터 사탄 싱크로가 나오는데 나? 배성재 10 N사세 코너에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PD님이 고생하시겠다. 많이 드러내느라고. 하지만 전 재밌었습니다. 예. 자 알고 보면 타령이 미스터 사탄 G일지도 마인부도 꽤 행복한 친구였죠? 마인부 말년 좋았죠. 정확히 배성재의 싱크로. 처음 나왔을 때 마인부도 꽤 행복한 친구였죠. 초기하고 말년에. 그냥 먹는 네.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6월 6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티 마우스 랄랄라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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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진짜 시대 안 맞으면 뼈작가님 재미없다 약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때잖아 아니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표정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현충일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응? 오늘 방송 현충일에 현충일이었어 현충일에 전혀 드래곤볼은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아니 뭔지는 알죠? 아 뭔지 본 적은 없어요?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이게 세계관이 근데 원래 오리지널에서 벗어난 것들도 좀 있는 거지 Z전사 이런 거 보면 그치 애니메이션은 좀 다른 얘기지 아 여러분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프로폴리스 목캔디를 다 챙겨줍니다. 성재형이 내 주변에 가장 친데레예요. 가자. 잘 먹겠습니다. 코털 제거기인 줄 알았다고. 챙겨준 사람한테 돼지 이름을 붙여? 그것도 공유 좀 해줘. 뭘 공유를 해줘? 내가 캡처해가지고 어디다 올리려고? 내가 그 스타듀밸리 화면에 동물 이름 쫙 나와 있는 칸을 캡처해서 보내줄게. 아, 나 진짜 홀린 듯이 정했어. 그거 첫 돼지 입양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놀이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건 뭐 성재 형이지 이런 것 같아. 아, 트러플 먹고 싶다. 여기서 거기로 간다고? 파스타에 트러플 뿌려서 먹고 싶다. 아, 그러게. 털민수 없냐? 없니? 아, 털민수 없어. 하진 찍네. 뭐 할 거야? 뭐예요? 제가 합성하겠습니다. 알아서? 겁나는데요? 쥐는 있는 거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트러플 아니면 쥐다. 아, 그러게 오늘 뭐가 될지. 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고 아니야 광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QR코드. 야. 조심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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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면서 보면서.